자, 일단 자기 소개하고 오랜만에 한국 팬들한테 인사하는 건데 네. 좀 재밌게 해봅시다. 아, 저도 할까요? 저도 안녕하세요. 2014년 이후로는 보기 힘들었던 제로 드디어 이렇게 인사 한번 해드리네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국제대회에 나올 일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또 올해부터는 이제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보니까 2승으로 W가 잘해가고 결승 가는데 좀 소감이 어때요? 일단 저희가 어제 지고 0승 2패였는데 오늘 2승을 해서 2승 2패로 어쨌든 올려보냈잖아요 저희가. 그래서 어제는 되게 우울했는데 오늘 이렇게 2승을 하고 되게 기뻤어요. 어제는 두 판에서 한 판도 못 이겼는데 다행히 오늘은 이겨가지고 기분이 괜찮아요. 아, 일단 되게 부담됐죠.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제 대회를 거의 다 뵌 선수가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국제대회인데 거기다 자존심이 걸린 대회인데 제가 나오게 돼가지고 되게 부담됐어요. 미스틱 선수는 제로랑 제로 선수 같이 한다 했을 때 어떤가요? 그러니까 뭐 일단 대회나 뭐 스크린 같은 걸 다 벤이랑 했었고 근데 저는 그래도 제로를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랑 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가지고 저는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. 이에 대해 좋아한다는 얘기에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아, 저를 좋아한다는 생각이요? 그냥 말이 잘 통해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최근에 W가 되게 좋은 성적하고 작년에 우승을 상당히 우승했잖아요.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,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? 일단 팀들 뭐 롤스터 변경이나 일단 저희 팀도 뭐 새로 후보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고 일단 연습을 좀 이제 새로 코치님도 들어왔고 그냥 연습 환경이나 애들 연습에 임하는 태도 같은 것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사실 원래 저희가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좀 괜히 저희가 해서 지면은 좀 그래가지고 그래도 딱 코치님 다른 팀 코치님도 뭐 저희 팀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나갔겠죠 아무래도. 근데 그렇게 기대를 받고 나가서 이겨서 기분이 괜찮습니다. 저는 솔직히 그 4경기 때 RNG가 되게 무난하게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5경기 RNG가 나갈 줄 알았는데 그 들어보니까 모든 코치님들이 저희 WE를 추천했대요. 아마 저희를 믿어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보답을 해가지고 되게 기뻐요. 일단 다른 중국에 온 한국 선수들 이제 루키나 도인비 같은 선수들 되게 중국어 잘하거든요. 저는 아쉽게도 그렇게는 못하고 좀 제가 제일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해요. 저도 막 딱히 막 주의 깊게 중국어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막 다른 중국어 잘하는 선수들처럼 막 유창하게 하진 못해요. 그냥 쉽게 쉬운 중국어들만 사용하는 정도. 일단 가장 재밌는 거는 그냥 중국 생활 중에 제일 재밌는 건 아마 제가 한국 팀에 있었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일 재밌던 건데 그냥 한국보다 좀 편안한 그런 연습 환경이 일단 그게 제일 좋았고요. 중국에서 불편했던 건 역시 밥이 제일 불편했었죠. 어쨌든 처음에 올 때 이제 먹었던 기름진 음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했었어요. 좋은 거는 그냥 좀 프리한 환경 그리고 안 좋은 게 또 뭐 밥이나 의사소통 이런 게 잘 안 되고 일단 밖에를 혼자서 못 나가니까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 이지훈 감독님 봤잖아요. 네. 이지훈 감독 KT에 있을 때도 이지훈 감독님 되게 잘해주셨거든요. 이지훈 감독님하고 이제 오창종 코치님하고 되게 잘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지훈 감독님이 아까 저희가 5경기를 하러 갔을 때 이지훈 감독님이 와가지고 그 힘내서 이기라고 응원해주셨는데 되게 기뻤어요. 솔직히 되게 기뻤어요. 먼저 와주셔서 인사해주셨거든요. 네, 결승하잖아요. 네. 좀 아까 전에 3대0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? 아, 한국 팀이 3대0으로 이길 수 있다. 아. 3대 0으로 안 당하게 만들어야죠 저희가 W하고 RNG나 OMG, EDG 네 팀 중에 한 팀은 이겨서 3대 0으로는 안 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. 네, 저도
저도 3대 1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. 기왕 이기면 더 좋고. 자,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하고 끝낼게요. 일단 내일 경기가 한국 팀이랑 경기해서 되게 부담되고 또 힘들 텐데 저희 여기 중국에도 한국 선수들 되게 많으니까 한국 선수 있는 팀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네, 내일 한국 팀 분들이랑 경기를 하게 되는데 또 그냥 저희가 최대한 실력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